이슈 포커스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중국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영향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뭐 현재 중국 측에서는 기업을 계속해서 규제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한때 휘청했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시장에서는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끝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근본적인 출발이 뭐냐면 이게 내년도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위한 어떻게든 포석을 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선을 이제 기업 규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국 민중을 좀 지지를 더 얻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마다 꼭지마다 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예를 든다면 지금 뭐 사교육 같은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빈부 격차가 있어. 그러니까 빈곤 퇴치 운동을 다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 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이제 뭐 조금 가장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큰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 했다라고 보이죠. 두 번째가 이제 인구 감소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유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소비 재분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초고액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교육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뭐 디디 추싱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다 이슈마다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 뿌리는 내년도 10월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규제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계속 부정기적으로 생겨날 거기 때문에 이 증시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이제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규제 강화 부분을 짚고 왔는데 최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중국 기업 상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규제를 내놓고 있어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뭐 일단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지금 뭐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상장 심사를 강화하겠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리스크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플러스 중국 정부에 대한 이 정책 불신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문제는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래서 100만 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만약에 미국 상장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다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플랫폼 이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 지금 보면 뭐 증권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뭐 MSCI 차이나 지수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비중 확대에서 비중 중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항상 테크 지수나 이런 것도 지금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더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맞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 등이 뭐 비공개로 회사를 전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한때는 뭐 주가가 4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는 속에서 제가 블룸버그발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뭐 이렇게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정부 측에서는 규제를 하겠지만은 전기차 기업들은 중국으로 돈을 들여오기 때문에 전혀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좀 기업별로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증시,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중국 GDP를 보지 말고 중국 공산당 정책의 방향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중국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빈곤 퇴치, 농촌 이슈, 그다음 내년도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백신 이슈,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그다음 저탄소 문제, 그다음 또 하나가 신에너지 분야. 신에너지 분야의 핵심은 바로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키운다라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규제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미국 증시에 뭐 좀 나가 있는 중국 기업 수가 대충 한 25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IT 기업들은 조금 한 템포 쉬어 가시더라도 그 중에서 250개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국 정부의 보는 방향과 매칭이 되는 업종도 그게 전기차 분야가 되겠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결을 다르게 해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사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중국 정부의 뭐 정책 기조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뭐 80% 이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한다면은 사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는 게 다 맞는데 사실 지금 상장돼 있는 다 그런 성장성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 출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기업 중국 시장 그러니까 250개에 대한 미국 시장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출발점은 모든 매출의 기본들은 중국에서 다 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생각은 아니 춤은 중국이 추고 돈은 다 미국 투자자들이 벌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너는 중국에 한 게 뭐 있니라는 것들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성장 가능성인데 그 성장 가능성 중에서도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3연임을 위해서는 민중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민중에서 좀 떨어져 있는 예를 든다면 아까 DD 출신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디지털 노동자들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을 막고 뭐 임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걸 때리면 외부에서는 말이 많겠지만 중국 내부에 있는 많은 중산층은 지지를 한다라는 것들이죠. 네, 여러 가지 또 중국의 정치 상황들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는 모습들을 또 짚고 왔는데요. 이어서 수급 부분, 또 위안화와 관련된 부분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안화가 급락 그림을 보였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증시 하락되면서 위안화 이제 평가 절하되다가 이제 다시 절상 기조로 가는데 네. 일단은 지금 뭐 기관 투자나 뭐 우리가 IB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 부분이 이제 자본 시장이 이제 개방을 이제 미국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계산된다라면 위안화 자산 매입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안화 환율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뭐 절상의 기조, 그러니까 뭐 한 3분기까지는 절상을 갈 거고요. 그러니까 4분기 미중간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4분기에서는 절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또 글로벌 위험 자산 회피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이제 맞물리면서 절하의 4분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도 뭐 중국 증시 영향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증시 개장까지는 1시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이슈를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초강력한 규제를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는 중국 정부 공산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연도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14억 인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면적 샤오캉 사회, 중산층이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데 실제 안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위해서는 시선을 좀 딴 데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돌리는데 그 규제를 하는 기업들은 다 일반 말씀드렸던 민중들이 좀 불만이 있는 기업들. 근데 그걸 때리면서 지지를 받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DD 추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미중 간 이슈로 다 귀결이 됩니다. DD 추승이 이렇게 된 이유는 많은 매체에서는 뭐 중국 정부의 괘씸죄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말 같고. 그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DD 출생이 바보가 아닌데 중국에 태어난 태생적인데 어떻게 중국 공산당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타이밍 상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DD 출생을 규제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안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안보가 가장 큰 이슈를 차지하거든요. DD 출생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전기차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지도 이런 걸 다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유출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을 때리면 중국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DD 추징을 때렸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두 번째는 미중 간 이슈로 이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중 간 이슈는 계속 이제 불거지면서 거기에 따른 관련돼 있는 이 자국 내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어느 정도의 좀 타격을 주는 이걸 어떤 분들은 이 자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니라 다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성장을 잘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데 무슨 문제지?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알리바바가 예전에 핀테크 뭐 일반 시민들의 이 고액을 빨아먹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막 썼다고요. 막 지지를 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부에서 그런 내용을 좀 파야지 왜 중국 정부가 이제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앞으로의 중국이 어떻게 어느 업종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알리바바 있고 뭐 엔트그룹의 알리바바 그리고 뭐 디디 출식이 있는데 그 이외의 기업들도 뭐 현재 중국 정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규제 대상으로서? 네. 일단은 그럼 규제하는 또 여러분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업종들 이렇게 봤을 때 네. 일단 무조건 부동산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부동산 기업 네. 플랫폼은 무조건 한 템포 쉬어 가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중국에 지금 우리가 3종 보안법 세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네트워크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그러니까 디디 출신 같은 경우 다 그 안에 갇혀있는 구조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고 핀테크일 거예요. 고가의 소비주 관련된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상위 1%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3연임을 위해서는 14억의 그렇죠. 많은 사람을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점 이슈에 해당되는 모든 업종들은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업종 카테고리에서 그중에서 독점이 좀 유난히 좀 표시가 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치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B2C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는 견제 혹은 규제의 이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B2B는 조금 덜하다. 그러니까 B2B, 예를 든다면 우리가 소부장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이쪽 분야는 우리가 지금 방향성에 맞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좀 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소비 관련해서는 사치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치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또 수출하는 제품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품들도 해당이 될까요? 아니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게 하지만 또 하나의 반대급부는 뭐냐면 소비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비가 근데 지금 앞에서 말한 이 사교육을 통해서 일부 돈 있는 사람 위해서 정말 상상을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돈을 자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이야기하는 쌍순환이라는 개념도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 부분에서는 범위 안에는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업종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 업종은 그렇다면 뭐 상위 계층 때문인 걸까요? 뭐 어떤 이유에서 부동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조심해야 되죠? 일단 부동산 집값 버블이 더 심하다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렇죠. 문제는 이 부동산이 이 건전하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돈을 지방 정부와 결탁이 됐다는 거죠. 지방정부가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져 짓고 그럼 지방정부한테 돈을 또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부채도 심각하고 그 지은 집 자체가 더 이제 투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집은 거주용이 투기용이 아니라는 말을 바로 며칠 전이죠. 7월 30일 날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국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중국 지도부가 그게 다 통출동을 합니다. 하반기 중국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서 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그 헝다그룹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부도 사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까지 뭐 여러 부분 짚고 왔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와 관련된 기업들, 현재로서는 투자에 좀 유의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좀 근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좀 설명도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신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농촌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지금 아젠다가 올해는 농촌이 큽니다. 현대화된 농촌. 그럼 농촌이라는 게 농촌 전자상거래도 있을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신 이슈가 지금 가장 중국이 크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제약 바이오 해당되는 기업들이 딱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분야들.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정부가 밀 것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B2B 지금 제가 좁혀드린 이 방향성대로 좀 보시면 큰 문제 없이 이 지금 좀 불확실성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또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